아 올라 뭐
또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이런 그 좋은 자리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가을에 우리 큰슈가 좀 화합이 되고 소통이 조금 더 잘 돼서 2019년도에는 정말 아름다운 질 높은 음악회를 보러 가고자 해서 여러분들과 1년 동안의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결산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. 사실은 그리고 어제는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길을 좀 받으려고요. 어제 김문하 교수님의 이신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갔다 왔어요. 우리 저 명분들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베토벤 선생님의 그 작품 번호 27번 열정이라는 곡을 들었는데 그 곡을 들으면서 한 2년여 동안을 제가 이 큰쇼를 준비를 하면서 온 그 세월하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그 회원 선생님들의 그 노력하고의 그 음악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다 함께 전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 곡을 들으면서 그래서 2019년도에는 정말 아름다운 우리 그 큰쇼가 되고 분위기 넘치는 그 화합의 장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어제 너무너무 아주 기쁜 감명을 받고 돌아왔어요. 그래서 제가 밤에 잠을 한 잠을 못 잤어요. 사실은 긴장이 돼서.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오늘 그 정말 그 좋은 자석에 만나서 이렇게 좋은 공연을 할 수 있게 된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오늘을 위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신 우리 황선영 선생님 마지막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. 우리 이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그 박수를 한번 하시고 우리 연주자님 재능기부로 해서 연주를 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. 그리고 또 우리 다 같이 앉아있는 그 회원 선생님들도 마음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.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박수치는 저 격려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쳐주기로 하죠. 감사합니다.